안녕하세요. 박출연과 함께하는 나진봉도 찬양나눔에서 박출연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함께 읽으실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하나님이 이러하니라. 그날 가수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난산에서 비추시고 옛날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이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루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인성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등림과 오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면서 주의 말씀을 진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다림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히 자는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그 충만한 물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다리에 온도 말미암아 그 예수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부대한 자의 정수리를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함이 있으니 그 뿔이 글쎄 뿔 같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그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박도스나 담을 기뻐하라. 일상하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손을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니 바다의 풍부한 것과 물의 강철 고대를 흡수하리라. 가시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가시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천천히 부르치이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장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니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교도를 행하라.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서자의 새끼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지라.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안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같이 얻은 백성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리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또 네 영광의 칼이시리오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돕는 방패시로다 라고 하셨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가 있었나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힘들 때는 정말 괴롭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행복하여 선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더 깊이 있는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실 테니까 너를 돕는 방패쇼. 저는 이 센텐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방패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운전도 조금 약간 와일드하게 하고 막 그래서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차를 살 때 좀 튼튼한 걸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막 거치게 하진 않는데 근데 좀 와일드한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서 운동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경에서도 던져주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제가 대학교 때 그 음주를 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걷는데 거기서 멀찌감치 버스가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이 좀 지금 약간 취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걷는데 달린다고 이제 막 달렸는데 거의 진짜 간발의 차로 거의 막 제 옷깃 거의 뒤쪽으로 이제 버스가 지나간 듯한 약간 너무 건너고 나서 마음이 정말 아찔했어요. 아찔하고 이 세상에 없으면 정말 사랑만이 남겠구나,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겠구나.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필름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제 내리를 고쳤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위경에도 살려주시고 그런 적이 이제 몇 번 있었죠. 어렸을 때는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그리고 서울까지 김제에서 서울까지 가셔서 이제 대학을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 그 큰 사랑과 은혜 잊을 수 없어요. 저를 살리시고 은행 먹고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관지가 안 좋고 그러시면 은행을 구우셔서 한 5알씩 드시면 이제 기관지나 이런 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살려주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연극반에서 단체로 이제 강가를 갔는데 다이빙을 했어요. 그냥 다이빙이 아니라 공중회전 하고 다이빙을 해서 허벅지는 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막 엄청 쏟아졌죠. 저희 선배들이 엄청 되게 바들바들 떨려서 어떻게 하나 그 병원에 응급실 실려와가지고 허벅지는 내 한 20몇 방을 꿰맸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죠. 좀만 더 찢었으면 진짜 위험해지려고 피도 너무 많이 흘리고 해서 그렇게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도 오신 것 같아요. 수술도 잘 끝나고 전교생의 일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한 네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 대적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전신갑주로 하는 것도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 작은 또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누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같이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또 말씀 나눠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주일날 지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기쁨 가득하시니까 3월 마치 되시길 기다리겠습니다.